私たちの9枚目のシングルのジャケット撮影をしに来ています。네이번싱글은굉장히우리가여름에아주핫하게퍼펙트보이즈막불질렀잖아요그마음을이제좀내리고차분한어떤겨울여자들의느낌으로돌아왔습니다이번싱글컨셉은처음으로그런조용하고발라드곡을리드곡으로하게됐고그래서약간조용한그런겨울밤이라는컨셉을가지고내는앨범입니다네이번도넛츠라는곡은발라드고요장르는치즈가이후유요루라는테마로가지고있습니다도넛츠를보시면가운데뻥뚫려있잖아요그래서이런구멍난가슴같은그런재미난아이디어도있고타이틀だけを聞くと可愛い曲なのかなっていうそういうイメージが連想さ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冬の切なさや冷たさを感じられる歌詞がポイント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のドーナツみたいに真ん中が穴が開いているみたいにとても好きだけど好きすぎて辛すぎる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た楽曲になっています私はこの曲を初めに聴いた時なんか寂しい雰囲気だなと思ったけど冬にちょうど合う雰囲気の曲ですごくいいなと思いました노래가굉장히따뜻하지만가사가약간좀쓸쓸한그런느낌이에요혼자서너무좋아해서쓸쓸한그런느낌을많이느껴질수있는노래인것같아요도넛가사중에마음이텅빈것같다는이렇게구멍이뚫린것같다는그가사가있는데거기에서아이디어를얻었고그리고이제쓸쓸하지만뭔가겨울에맞게따뜻하고멜로디도너무좋고진짜딱겨울에듣기좋은노래라서많이많이들어주시고今回の曲は好きすぎてむしろ寂しいそんな心にぽっかり穴が開いたそれを表現してドーナツという題名になっています두창있거든요하나는지금입은약간가을과겨울사이의그런느낌의프레피룩저는이런스타일을평소에입어보고싶었는데되게만족스럽고요그리고한착은진짜겨울제멤버들피팅할때같이거기의상실에있었는데멤버들한테다사모님같다고부잣집딸내미같다고그런얘기를해줬던그런컨셉의옷입니다셔츠장이되게크리스마스느낌도막나는것같고따뜻한느낌이많이들었어요그런세트에서그런따뜻한느낌으로많이촬영을했던것같아요さっき撮ったのは暖かい冬の夜をイメージしたセットの中で撮影をして後で撮るのが雪の感じ寒い冬を表現した、セットで撮影になっています。あ、そうなんや、もう。もう他にいてます。チェイヨン様。チェイヨン様。なあ、ヨン様。ヨン様。ヨン様。ヨン様。デビューしてからの冬はやっぱり毎年忙し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本当にカウントダウンの瞬間まで盛り上がる時期なので私たちも活動頑張ってました매번겨울을멤버들이랑보냈는데겨울에많이바빴던것같아요 크리스마스때이제스케줄하면서공연을했던거또
원스를 볼 수 있었을 때는 멤버들이랑 원스들이랑 같이 스케줄에서 만났던 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난넹마인이 뮤직비디오 비데오 몽골? 미 자체 심었다. 유키모 오이 언토니 하나씩나 어머니 캔디팝 투어 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따뜻한 거 국물 있는 거 나베 같은 거 먹으러 가고 멤버들이랑 그때 투어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아후유니 또 연습생의 때 靴가 무동 みたいな 靴가 하였대다 때니 그걸 요구 하이티잖니스けど 회사에 가기 전에 遅れたりとかしたらダメだから走っていく時にそのムートン履いてたら滑りやすいからそれでよく滑ってこけてた思い出があります冬に。 광고 촬영을 하러 삿포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추웠지만 얼마 전에 멤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썰매 탔던 게 재밌었던 것 같다. 눈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스키장이나 뭐 썰매장이나 또 그런 데 놀러 가서 눈싸움을 하고 싶네요. 冬といえば やっぱり みんなご家庭で家族の皆さんとお鍋をつつきながら食べるのが定番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が、やっぱり実家に帰れてない分家族でまた一緒に早くお鍋で食べたいなと思います。 샤브샤브? メインのお鍋の具材を食べてから麺を入れて食べた後におかゆにしたりとかチャーハン にしたりとかして食べるんですけど、そのフルコースが私はすごく好きです。겨울하면 뭐 어릴 때 가족들이랑 스키장 갔던 거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나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빙어 낚시도 해보고 겨울에 밭 겨울바다도 가보고 겨울이 되면 아닌데 캠핑을 너무 좋아하셔서 거의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은 가시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쉬는 날마다 가면 저는 거기서 그 불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감자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제는 고구마는 거들떠도 안 먹고 감자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게 그 따뜻한 毎年 가족で スキーに 行ってて 私ちっちゃい時まだ3歳ぐらいの時から父親の背中にこうなんか背負うそういうのがあってそこに座って背中に背負われたままスキーして、でまあ毎年行きながらだんだん大きくなってきて自分もスキーするようになって、本当にスキーしに行く時はもう夜中に出発して長野県まで車で行ってました。 なんか勝手なイメージですけど、冬はホットのイメージがあって、どっか売ってるとこがあれば食べて、あ、韓国での活動が大体秋から冬に変わる時期に活動するんですけど、その時によくたい焼き<笑>よく買って食べてました。겨울 때 그 찜질방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겨울에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예전 겨울이었을 때 엄마랑 많이 갔었어요. 저는 이 의상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또 귀여운 모자 있으니까 이 모자 쓰니까 오늘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네, 쯔위가 오늘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가을,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따뜻한 색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올 여름에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좀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제가 직접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물에서 이렇게 스스로 떠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수영을 배워서 이렇게 물에서 놀아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韓国に来てからこたつに一回も入ったことはないので、ちっちゃいこたつを韓国にもあったら買ってみ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はあります。前まで日本に行けてた時は冬にコンビニのおでんをよく食べてました。아니이거프레피룩이좋은것같아요제가바지를좋아하기도하고조끼를입을일이잘없는데뭔가이런베스트조끼를입어서되게단정해지는느낌이라고해야되나추위를그렇게잘안타는것같은가봐요제가그래서저는패딩을잘안입고요겨울에는원피스에스웨터많이입는것같아요원피스안에얇은거입고위에그런폭실폭실한따뜻한그스웨터를켜내면정말편하고따뜻하고귀여운약간겨울엔귀여운게잘어울리는것같아요옷이그렇게입으면따뜻하게여러분이보내실수있을것같아요아사실겨울은그냥많이껴입는게제일좋지만저는비니를자주소에쓰는것같고또목도리여러분목이따뜻해야되니까목도리꼭하시길바랍니다지즈와희뜻이못한것이있어요딱있지소레와콘서트です소시테라이넨와제이제이멤버노미나상모아타시모미나상모本当に欲しいもの。네원스여러분들저희가벌써구집을이렇게되게되었는데요기다려주신원스에게너무감사드리고요올해진짜다양한컨셉으로활동을했던것같아요일본에서저희한테도전이었던것들도있고今回私たちがバラード曲をタイトルにしてリリースするのは初めてなんですが皆さん楽しみにしていてくれ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この冬寒い中ドーナツを聞いて心を温かくしてくださっ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오늘날을기다리며응원많이해주세요はい皆さん元気でね。네원스여러분들안녕하세요오이사시부리댄스고찌와복고와나인스싱글을자켓도사지에촬영장입니다위에서이렇게예쁜꽃도입고있고굉장히겨울겨울한느낌으로찍고있어요원스여러분들은겨울을좋아하시네요저는겨울에태어났기때문에겨울도좋아합니다이번에처음으로저희가일본에서발라드로타이틀을하게됐어요한국에서는사실한적이있었는데일본에서는또처음인것같네요원스여러분들이많이기대해주셨으면좋겠고요저는이렇게좀귀여우면서차분한느낌으로입었는데보이시나요뭔가지금한국은딱날씨도여름이지나고좀추워지고있어서겨울의느낌을조금아주약간받고있는데저는겨울에어릴때항상아빠랑스노우보드를탔었거든요그게굉장히기억에많이납니다근데한3년전쯤에활동중에제가1월에휴가를받아가지고그때도스키장을간적이있었어요그때완전얼굴다가리고었는데올해도 시간이되고코로나랑그런상황들도좋아진다면한번또
다녀오고 싶네요. 今年静か静かげな瀬戸で撮影をしているリユはい、その理由は私たちの次のアルバムのタイトル曲がバラード曲バラです。冬といえばやっぱり日本にはあんまり雪が降らないこと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韓国では冬といえばいつも雪が降るので、今年の冬にはまあスケート場とかにスケート場とかに行ったらどこに行っても雪が降ってると思うんですが、今年の冬の目標は機会があればメンバーみんなでボートとかを乗りたいなと思います。それではジャケットで짜잔! 여기는 트와이스의 아홉 번째 싱글 대기실 현장입니다. 자, 거울로 비치는 저분의 실루엣,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분의 실루엣, 과연 다르대쇼까? 제가 오늘은 이게 뭐 그게 브랜드 때문에 될지 모르겠지만 대기실에 저희가 일본 스케줄을 오면 항상 살이 쪄서 돌아가거든요. 아, 저 라면 포켓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과자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항상 깔아주시고요. 대박인 게 라면 기계가 있습니다. 라면 끓여주는 이게 한강에서만 볼 수 있는 라면 기계인데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과 함께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센스 이거 뭐죠? 김치 톡톡, 해물 톡톡, 이 샐러드, 샌드위치, 맞아요. 과일, 그리고 오늘은 함박 스테이크 덮밥입니다. 그리고 유부 초밥,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엠스테 휴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와. 너무 기뻤어요. 저희 주시려고 여기 두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행복한 대기실 현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첫 번째 촬영이었는데 제 두 번째 촬영하시는 분이 제 앞에 서 계세요. 바로 저 세 번째예요. 세 번째시래요. 두 번째 누구시죠? 상아 씨요. 아, 세 번째 채영 씨인데요. 아, 오늘 완전 깜찍하시네요. 대박이시네요. 완전 귀여워요. 저는 유치원생 같다는 소리 들었어요. 너무 졸려요. 채영 씨. 네. 힘냅시다. 그래도 네. 촬영 금방 끝나더라고요. 네. 게임. 하던데요. 봤어요. 화이팅 해보세요. 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네, 지금 제가 일본 아홉 번째 싱글 자켓 앨범 현장에 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왔나요? 눈이 왔어. 눈 좋아하는데. 자, 지금 산호 언니가 될 거. 사나세이? 아련하네. 네요. 눈 너무 좋아하는데. Snow.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좋았어요, 가이드가. 그래서 한 세 곡 후보가 있었는데 그 곡을 하게 돼가지고 좋고. 그리고 지금 세트를 보시면 굉장히 겨울 앨범이기 때문에 겨울 느낌이 많이 나요. 지금 이렇게 눈도 있고요. 아까 저기 크리스마스 전구 같은 하나 언니가 찍은 그런 세트도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 여름을 제일 좋아하는데 올해 유독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빨리 눈 내리고 뭔가 그 크리스마스 느낌을 즐기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눈이 와서 좋네요. 저희가 옛날 회사 상담에 있었을 때 민호 언니인가? 민호 언니랑 지효 언니였나? 연습을 끝나고 이제 숙소로 걸어가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첫눈이었나 그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동영상을 찍어서 그 SNS에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잘 촬영하겠습니다. 도넛 많이 사랑해주세요. 도넛.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꽃이 많아요. 진짜 꽃이네? 얘는 아니네? 제가 찍을 꽃입니다. 今日は日本のシングルのジャケット撮影です。私は今から撮影なのでセットに入ってきました。きっと他のメンバーたちが紹介してくれただろう。<笑>お花たち。そして後ろにはピアノがあります。すごい中が全部見えるやん。動きません。 押せません。 わ、 ろうそくちゃんと火がついてます。と思いきやこれだけ電気。<笑>はい、今回のアルバムは静かな冬のイメージのアルバムになっています。なので今9月ですがニットを着ています。 そしてさっきついがひなちゃん綺麗だねって言ってくれました。なので気分がいいです。<笑>今日の撮影も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皆さんこんにちは、トワイスの大安です。今はトワイスのジャケット、シングル50です。コンセプトは茶碗なん今日コンセプトに。一緒に撮影をしていきます。はい、セット장本当に綺麗ですよね。はい、トワイスのセット장です。하나 はい、撮影始まり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はい、つつみです。지금은 오늘은 싱글 90 자켓 촬영 하러 왔습니다. 조금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꽃이 있어요. 의자 있고 예쁘다. 각자에게 진짜에게. 어? 진짜다. 짜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쁜 조명과 트리. 약간 크리스마스 생각나네요. 트리랑 조명 있으니까.
피아노도 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세트장과 자켓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열심히 촬영할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今回のコンセプトが冬ということで今は冬じゃないんですけど、こういう感じで髪の毛も大人っぽく、おでこを見せつける部屋をしました。さっきのメンバーと撮ったシーンと衣装をちょっと変えました。さっきはスカートを履いてたんですけど、変えてズボンに変えて2パターンの衣装を着てみました。さっきついちゃんの撮影をしてたのをお見せします。じゃーん。さっきついちゃんの帽子を見て可愛いねって言ってました。帽子が似合うツイです。じゃーん、バイバーイ。안녕하세요。안녕。네，여기는저희아홉번째일본싱글앨범자켓촬영현장이고요。지금겨울에나올앨범이기때문에이렇게겨울분위기가아주한껏나는그런촬영현장에서촬영을하고있었습니다。어울리나요？저희이번의상도이렇게가을겨울이겨울에어울리는이런상을입었고요。아주따뜻한분위기에서촬영을하고있답니다。이런전구도있고뭔가숲속안에있는느낌이에요。이렇게트리같은나무들도있고이런꽃들도있고피아노도있고아주아주겨울같아요。시오짱데스미역이다。미역국좋아해。今日のコンセプトは冬のソナタということで。はい。私は女王様です。はい、冬のソナタの、主人公と聞きました。主人公？はい。あれ主人公이라고。あ、主人公이라고。あ、겨울연가、はい。うん。私が。チェヨン様。チェヨン様。チェヨン様。こんにちは、チェヨン様。ヨン様。나ヨン様。나ヨン。나ヨン様。나ヨン様。あ、언니는약간그사모님。사모님。저개인기하나있어요。네。여러분빨리찍어요。인기대좋아하는거아니야？자탈락。두번째촬영입니다。오늘은이렇게겨울이왔어요。9월의겨울짠。그리고이런새하얀눈이있는데제가이렇게걸어가면발자국이남습니다。
이 새눈을 밟을 때의 희열감을 다들 아시죠? 제가 겨울에 해보고 싶은 게 또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 해보고 싶은 건 아니고 했던 건데 또 하고 싶은 거. 저는 겨울 캠핑을 정말 좋아해요. 겨울 캠핑에 그 추운 데서 불 딱 틀어놓고 멍 때리면서 한 다음에 그 불멍을 할 때 거기에 남은 그 약간 수시된 나무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은박지로 돼 있는 그 일회용 접시 같은 거에다가 하나를 넣은 다음에 의자 밑에다가 넣으면은 엄청 따뜻하거든요? 겨울에 그걸 하면은 이제 거기서 못 일어나요. 그거를 또 느끼면서 감자를 또 이렇게 탁 해서 먹고 싶어요. 원스 여러분들도 혹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한 따뜻해지는 방법으로 한번 겨울 캠핑을 즐겨보세요. 아, 그리고 그거는 저는 옷을 좀 태운 적이 있어요. 그걸 하다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그래서 옷을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저희의 9집 싱글 자켓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나이스 싱글 자켓 撮影 중なんですが 今は 2つ目の コンセプトの衣装に 着替えて セットに来ました。 きっと他のメンバーも 見ててくれるとは思うんですが こんな風に 雪が積もった 木や道を演出した セットになっています。 ここまで 街が白くなっているところはなかなか見たことがないんですが、海外に来たような気分を感じられるセットになっていてすごく気分がいいです。ドーナツ楽しみにしててください。 눈 내리고 있어, 진짜. 안녕. 바통 터치. 안녕. 나 이렇게. 겨울입니다, 여러분. 아까 눈이 내렸는데 지금 눈이 안 내리고요. 네. 어, 추워. 어, 추워. 네, 지금 제 착장은 엄청 코트가 길어요. 안 보이지? 이거 어떻게 찍어줘야 될까? 이렇게 긴 드레스에 따뜻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가로등도 켜졌고요. 눈이 이제 내릴 거예요, 저쪽에.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에 온 것 같아요. 열심히 찍겠습니다. 저희 도넛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아, 2着目の 衣装です. 아, 올 화이트で. 뭐. すでにコートを着ています。はい、後ろは銀世界です。雪がたくさんいます。本当の雪みたいですよ。はい、私たちはもう冬モードですが、私は今年の冬にやりたいことは、なんだろう、冬は 寒いから鍋パーティーしたいです。お家で温かくして、しゃぶしゃぶとかすき焼きもありです。温かいお鍋食べたい。うわ、後ろ本当みたい。あれは写真です。セットなので、これは写真になっていますが。<笑>
銀世界で、はい、今回の9枚目のシングルのジャケット撮影も頑張ってるので、ぜひぜひ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一緒が帰りました。今はちょっと털따뜻따뜻아따따까이아따따까이でもちょっと暑いです。まだ冬がじゃないです。まだ3、4、5、6、7、8、9月です。はい、あー、トワイスの新曲ドーナツも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皆さん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会いたい、また会い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風気をつけてくださいね。네, 지금 채취장이 이렇습니다. 정말 겨울처럼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이렇게 바닥도 눈 사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의상도 꿨어요. 의상도 이렇게큰커트를입었어요. 정말 추워 보이죠? 근데 오늘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빨리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싶네요. 저희 이번 싱글 9집도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짜잔. 오늘추위가 레전드입니다. 바리바리 귀여워요. 네, 여기가2個目のセットになっています。じゃじゃーん、冬のソナタのコンセプトです。今は冬ではありません。9月です。ディテール、ディテール、ディテール、本当の雪みたいじゃないですか。これ偽物です。じゃーん、じゃん。ということでラストの撮影も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今回の、ドーナツの曲もいっぱい聴いてください。バイバーイ。눈이쌓였어요. 지금 또 겨울과 어울리는 커트 자켓을 입었고요. 눈인지 전지 모르시겠죠? 여기 이렇게 그런 나무에 눈이 가득 쌓이고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는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짜잔. 저는슈도신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껍게 입고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영화 같아. 여긴 진짜 겨울이에요. 쭈루루. 짠. 이게 진짜 눈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가짜 눈이에요. 여러분, 저희 겨울 앨범 봄을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